네, 반갑습니다. 자, 3월 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바의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MTM 방송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종목 추천하고 테마도 가끔씩 이렇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테마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 이제 예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송에서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아니면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중국이 지금 1.5% 오늘도 상승했어요. 상승을 했고, 니케이 이건 0.5% 하락했고, 경기 민감주도 안 좋다, 그죠? 아, 그리고 요 환율이 지금 1129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 지금 1129원. 제 1130원 근처까지 가거나, 1130원이 돌파가 되면 요거 환율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긴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강세 기조에서 하방을 잡아가지고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부분 위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꾸준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만약에 1130원이 넘어서서 돌파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수출주에 대해서 지형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양 시장이 모두 다 0.17%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뭐 일단 중국이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국 증시 일단은 뭐 전인대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것은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의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된다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좀더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중국판 나스닥, 그 이름이 뭐였죠? 중국판 나스닥이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기대감 자체가 지금 중국 증시에 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향간에 뭐 얘기로는 한 4,000포인트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3,031로 끝났는데, 여전히 뭐 긍정적인 중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중국 증시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재평가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무기 자체가 조금은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하고 니케이가 조금 빠지는 분위기고, 거기에 중국 증시는 좀 올라가는 양상이 좀 연출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시장이 좀 펼쳐지는 것처럼 나라별로 조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나쁘게 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유리한 지점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지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에 대한 지수라든지 미국에 대한 지수가 나빴을 때 국내 증시도 나빴지, 중국과 미국이 좋았을 때 국내 증시가 나쁜 적은 없어요. 한마디로 결국에는 본질은 뭐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결국 무역 수지, 경상 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선행 지수에 따라서. 그러나 중국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증시도 좋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미국 증시가 좋다는 것은 결국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적인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료에 집중하는 시장 밑에 것부터 먼저 할게요. 시장 자체는 상당한 뭐랄까 재료, 뭔가에 대한 재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라는 재료에 의해서 다 역죠. 첫 번째 올라갈 때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지금 되니까 이제 태양광까지 엮여요. 결국 석탄발전소를 없애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이 되고 그러나 지금은 어제는 또 뭐였어요? 공기정화를 시키는 게 수소차도 가능하니까 또 수소차 관련지도 오르고 지금은 갑자기 엄청나게 광범위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가 시작은 제한적인 종목군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을 첫 번째로 했던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때는 작았어요. 섹터군이. 지금 되니까 어때요? 섹터군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고가 권역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미세먼지라는 것은 이번 여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루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날씨가 나빴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좋아지는 날이 있을 거고 바람도 또 부는 날이 있을 거고 또는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럼 또 다시 한번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보면 갑작스럽게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일부의 차익 매물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적인 부분이 성립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도 내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라서 또 비상 문자 보는데 문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뭐 문자만, 이런 걸 보면 더 짜증이 나요. 대충 했으면 좋겠어, 좀. 이런 거 보고 말고 좀 실질적으로 조금 될수 있는 거를 좀 해주던가 뭐 그렇게 자구책을 우리가 이제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뭐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워치가 긴급 문자 오면 엄청나게 울려요. 이게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자, 한번 딴 길로 좀 샜는데.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덮었고, 그만큼 뭔가에 대한 재료에 대한 상당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가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고가 권역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또 시간을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 이 조종을 보이는 이 구간에 또 다른 재료가 또 움직이거든요. 그 재료를 선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아침 브리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료 맞습니다. 그 재료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월달 중순부터 조금씩 선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연출될 것이다. 그 특출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미세먼지 관련주 잠깐 보면서 차트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대장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웰크론이에요. 대장주 웰크론이고. 거기에서 이제 크리넬 사이언스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가격이 높아요. 요런 거는 공략을 하지 마세요. 요거는 조금 가격이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자, 다만, 지금 위닉스하고 웰크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던 하츠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 오늘 상한가 하츠 갔죠. 하츠도 같이 볼고요. 자, 그럼 일단은 위닉스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이 차트의 움직임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모여있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였고, 이 자리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주가 한번 크게 튀고 다시 한번 더이 자리 자체가 지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 자리는 뭐냐면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던 시기입니다.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는 시점이에요. 변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만원대 자체가 상당 부분 역사적인 저가 권역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제외하고 보셔야 되거든요.
요 다음 그림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림에서 우리가 자리를 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가 지금 13,000원, 14,000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돌파를 할 수 있느냐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보시면 요번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이슈가 된다는 얘기고요. 누군가는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사고 들었다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 어때요? 26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닉스가 대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런 것들은 내일 시장에서는 상당한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신규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예요. 네. 오히려 지금은 오늘 요 자리 밑에 밑동을 봐야 됩니다. 17,000원 이탈 시에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웰크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자, 월봉을 잠깐 보세요. 어때요?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차트죠.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원재료, 우리가 마스크에 들어가는 뭐 극세사 재료라든지 그런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직접적인 마스크를 생산 업체지만,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들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앞서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움직였어요. 그 뭐냐면, 이때까지도 꾸준히 오르면서 미세먼지 관련한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에 맞춰가지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세를 단기적인 시세로 봐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지금은 이 5,000원 선 자체가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는, 뭐랄까요, 뭐 6분웅선, 7분웅선 정도라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 흐름 자체를 타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은 상당히 짧게 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튀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났다가 꺼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꾸준하게 그 경험적인 부분에서 올라왔었거든요. 항상 보면 6월달이 제일 꼭지입니다. 이때도 2015년 6월달이 꼭지였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였습니까? 2018년 6월달이 꼭지였어요. 그럼 항상 6월달엔 자체가 좀 피크적인 부분 자체를 맞이했다는 얘기죠. 뭐 비록 지금 여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능선이었지만 4월달엔 그래도 피크를 쳤었거든요. 자,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자, 3월달까지는 피크,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웰크론 같은 종목군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조정도 길게 안 주거든요. 아무리 조정을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4,200원 선? 요 정도 자리 자체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지지를 받고 급등 패턴으로 이렇게 5일선을 타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 선 자체를 지금 이격을 지금 낮추는 과정,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꾸준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요게 대장이에요. 그리고 하츠가 요게 이제 부엌 싱크대 위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달려있는 거, 음식 환기통, 그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부분을 봐야 되죠. 뭐 실질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걸로 주가를 한번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노력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거래량이 또 이루어졌고, 요 기업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 공략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고요. 대신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것들은 요 자리, 7,750원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에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치더라도, 뭐, 여기서 내일 흐름이 좋을 수 있겠죠? 좋더라도, 요 7,750원 자체는 단기적인 꼭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대유 위니아.
이거는 꾸준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붙였던 게 요번에 이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요런 봉, 요것들이 트리거라고 봐야 되죠. 앞에 이런 박스를 이루고 있는 자리를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까? 왜 여기서는 거래량이 안 나왔을까? 이걸 이해를 하면서 봐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차트에 대해서 캔들에 대한 모양 또는, 보조지표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을 보고 그걸로 이제 주가를 판단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보조지표나 주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면, 이거 누가 수익 못 내겠어요. 얼마 전에 부동산으로 그큰돈 벌었던 그 고승덕 변호사 아시죠? 그래서 나라 땅그 30억에 사가지고 부동산 210억, 217억입니까? 팔아가지고 이제 돈 벌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사람도 주식 350억 고승덕 펀드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동산 유튜버 하면 대박 날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외워서 뭔가에 대해서 공식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을까를, 판단을, 주식에 대한 이 성향, 한 종목마다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진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가 흡수가 되고 지금 다시 한번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이는 자리고요.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잡아서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본다면 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빠집니다. 한 3,3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단타를 쳐본다. 그러면 3,300원에 3,350원 정도를 밑에 밑구동으로 한번 잡아보겠고 거기에서 이제 반등 탄력을 조금 붙인다면 그 반등에 대한 시그널은 한요 앞에 여기 요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4,150원에 4,200원 정도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자리까지만 수월하게 가준다면 이것은 이 자리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번에 상승 자체가 의미를 두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신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밑에 3,300원 자리는 깨지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은 바이오,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바이오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는 바이오가 있고요, 안 가는 바이오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종목별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악재가 나왔던 도출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많죠. 그 섹터군들에 대해서 분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분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임상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또는 기술 이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분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무작정 내가 들고 있는 바이오가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적자라도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고, 오늘은 개별주적인 부분에서 바이오 안에서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오늘 신라젠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기업으로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거든요. 신라젠이 빠지면 기술 특례 기업들이 같이 빠집니다. 그만큼 지금 신라젠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데 기술 특례에 대한 뭐랄까 리더적인 부분을 분명히 펼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고 지금 흐름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 기업의 이점이 실적이 개판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신라젠 자체가 주가가 빠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빠진다는 것은 그 펙사백에 대한 부분 자체의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꾸준한 상승 자체로 차라리 여기서 각을 조금씩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이 신라젠에는 유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주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지금 대신 여기에서 한번 맞고 빠지는 것은 결국 장기평에 대한 지금까지 꾸준한 저항의 움직임이
자리를 했던 이 이평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오히려 주가를 한번 접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HLB는 요거는 실적을 꼭 확인하세요. 요게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신고가 갈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한번 흔들리는 모습인데 결국 고가 권역에서 이런 흔들림 자체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격으로 본다면 5위평선도 아니고 살짝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거를 3위평으로 한번 바꿔서 보시면 자, 어때요? 3위평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3위평이라는 것은 그만큼 급등 차트, 급등 양상을 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로메드에 대한 회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먼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특례 기업입니다. 자, 그 기술 특례 기업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녹십자세.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다가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임상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고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일봉상으로 이렇게 짧게 볼 필요가 없고 월봉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주가 자체가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결국 고가 권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닫혀있는 그래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앞에서 큰 언덕을 발생시키고 여기서 횡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긴 그림 안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 것이 이제 HLB 이런 것들이 자 감자를 엄청나게 했죠. 감자를 엄청나게 하고 횡보를 이 차트가 보이지도 않는 횡보를 자, 어때요? 길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보죠. 횡보를 길게 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강하게 올리면서 한 번 더 크게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서 그냥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세적인 부분에서의 강한 시세가 뭔가 회사가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더 삼아보시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한 번씩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문의가 많이 오시는 거 이제 삼성전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빠진다 그러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앞에서 요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조금 보이는 양상인데 결국에는 지금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박스가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저가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요런 작은 박스를 이루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투매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럼 요 자리 11만원대 11만 5천원이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돌파가 한 번만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여기서 주가가 그대로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97,000원, 95,000원 요 자리 자체에 대한 지지 권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인 요런 하락은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삼성전자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박스가 연출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 같은 MLCC 관련주 사마컨대서도 차라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안 좋죠. 모양적인 부분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 시세가 계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들이 이격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가 한번 이루어지니까 이게 마디 자체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혀있는 마디고요. 그렇다고 해서 밑에 거를 매집을 제대로 이루고 올라온 마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도 가격적인 부분에 한번 흔들린다면 한 58,000원에서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인 부분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지수 자체가 빠질 수 있는 2150포인트까지 결국에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2150까지 갈 수 있을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걸 판단해서 여기까지는 보수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그때 돼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은 지수가 하방이 열려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바로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뽑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KCI인데요. KCI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KCI가 화장품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게 자 이런 것들은 여기 이 자리 9480원 이 자리가 상당 중요한 자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자리인데 저는 무조건 신고 간다 봅니다. 지금 요 종목군이 여기 이런 9,500원, 9,480원 자리가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 요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이 그림은 필요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는 다시 한번 나왔죠. 요 기점으로. 요 기점에서 이런 거래량은 필요가 없는 거래량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상으로 우리가 고점 올려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큰 흐름을 휩쓸어 주고 오르는 상황은 결국 이 상황 자체, 이 물량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개인들이 그 세력이 이탈되어서 나갔다면 여기에는 오히려 빠질 때마다 거래가 이렇게 붙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흘러내려야 되죠. 여기 앞에 거래량 자체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앞에서 깨졌는데 근데도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 말은 인위적인 하락이 존재했다는 얘기고 그래 지금 인위적인 하락 후에 상승하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추천가 대비해서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 조정 꼭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요 종목은 이제 롤러블로 봐야 되고요.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샤프사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점유율이 한 20%, 30%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신제품 효과, 롤러블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주가를 바닥을 다지고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긍정적이거든요. 요번에 요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는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매수로 봐야 되죠. 앞에서 양봉을 좀 더 형성시킬 때마다 그런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가 좀 더 붙죠. 여기서 거래는 분명히 요 자리에 더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만 양봉이 형성됐어요. 그것은 기관에 대한 힘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보면서 LG 디스플레이를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리버가 대주주가 SK입니다. 요게 차량용 공기청정기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예요. 그래 블랭크라는 이름을 브랜드명을 쓰고 있기도 하고 아이리버가 이번에 주가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부적인 재료가 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종목군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하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 오늘 뉴스 볼까요? 뭐 나옵니까? 현대 로보틱스와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선점 나선다. 자, 이 포스코 ICT를 얘기하면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언제 언급해드렸어요? 이미 한 달. 1월달이에요. 1월 18일. 지금 봐요. 이제 뉴스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포스코 ICT가 악재는 이미 다 나왔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뀌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추세 추종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포스코 ICT는 스마트 팩토리,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이게 시장에, 뭐랄까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포스코 ICT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을 보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다 오르거든요. SM코어, SK 거죠. 그리고 삼성 SDS 보세요. 삼성 SDS는 삼성 거고요. SM코어. 자, 여기에 지분이 누구 거냐? 자, SK 거예요. 그 포스코 ICT. 포스코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꾸준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흐름.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내일 시장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